일주일 지난 부하기 속 알입니다. 보이시나요? 피줄이 혈관이 생겼고 안에 세포와 핵이 생겨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눈입니다. 눈. 병아리에 진짜 눈이 아니고 이제 세포의 눈.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에 핏줄이 움직이고 있죠. 핏줄이 생기고 뭔가 움직이고 있죠. 예. 여기 까만색 보이죠. 오늘로 이제 한 9일차? 10일차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들이 배아가 되면서 분열하고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제 몸 각종 이제 기관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겠죠. 찾아볼래요? 보이나요? 우리는 이걸 검난이라고 하는데 아주 캄캄한 밤에 칠흑같은 밤에 깜깜한 곳에 이렇게 스마트폰 휴대폰 불을 켜고 LED 불을 켜놓고 알들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면 발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검난을 할 땐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검난하면 아래에게 별로 좋진 않습니다. 핏줄이 가나다로 이렇게 핏줄이 보이죠? 여긴 떠다니고. 거기에 종만들을 넣은 지 오늘로 이제 일주일 지나서 8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난을 합니다.
부화기에 알데르를 넣은 후에 보통 7일에서 8일차 정도 되었을 때 1차 금난을 해주는데, 금난이란 것은 이 알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또는 무정난인지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는지 구분해가지고 무정난인 알들을 부화기에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는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어떤 종난을 구입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종난들이 돈을 주고 사는 알들이 발생률이 낮은 무정난이다. 이럴 경우에도 1차 금난을 해서 판매자에게 종난에 대한 이제 보상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금난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차 금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화기에 넣은 알들은 일주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랐을까?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부화기에서 알을 하나 꺼내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주일 지난 부화기 속 알입니다. 보이시나요? 핏줄이 혈관이 생겼고 안에 세포와 핵이 생겨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눈입니다. 눈. 병아리에 진짜 눈이 아니고 이제 세포의 눈.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